4월 3일 이제 벌써 시작하겠습니다. 강사 이상 준비입니다. 환자는 42세 남자 환자였고 한달 전부터 시작된 굴거림 증상으로 되면서 갑자기 시작돼서 갑자기 없어지는 양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전 발가락은 없었던 분이시고 스마트워치에서 확인된 심전도에서는 P부류가 정확하게 관찰되지 않고는 뇌로큐알스 타키카디아가 관찰되었습니다. 사투리트는 150회 정도로 확인되었습니다. 병원에 와서 이제 외래에서 시행한 심전도에서는 노멀 사이너스를 대응으로 확인되고 있었고 최대 엑스레이 베이직 퀴리에다가 인테리어리뷰에서는 포지티브 폴라리티를 보여줬는데 액시스 괜찮아요? 시스가 18의 엑시스 리드 3하고 ABS 보이죠? 섹션을 바꿔보자면 리드 네, 맞습니다. 체스트 엑스레이에서는 카디오메갈리 수분이 지대지 않았습니다. 인피스트들을 도입했고, 카테터 포지션은 듀오데카폰 카테터를 CS와 위로 아래를 거치고 있었고, 포디폴라 카테터 두 개를, 하나는 IV, 하나는 PC 위치에 진행했습니다. 사이너스 리듬 때 사이클랭스 508ms, AH82ms, HV69ms, 스트레스 듀레이션 130ms로 확인되었고, IV 페이싱 중에 VH 소견이 관찰되긴 했지만은 마지막 비트를 보면은 V 페이싱 이후에 ATR 일렉트로그램이 디지털 CS 쪽에서 조금 앞당겨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싱글 V 익스터 시뮬레이션 450에 200ms에서는 VERP 소견을 확인해 주시고 그동안 타키카된 것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RF 페이싱 280ms에서 끝까지 내려갈 때까지 타키카디아 인덕션이 되지 않고 AV 블락 사이클렉스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싱글 A 스터디 500에 340부터 진행했을 때 AH점프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지만 싱글 A 스터디 300, S1, S2 인터벌 300 정도 이런 뒤이어서 따라 나오는 ATR 액티베이션 시퀀스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260까지 내려왔을 때는 AV 노드 ERP를 확인할 수 있었고, 키카디아 인덕션이 되지 않아서 아이스폴 채널 인퓨전을 하면서 IV 페이싱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VA 디소시에이션 좀 보이지만, 마지막 페이싱 끝날 때쯤에는 ATR 액티베이션이 디지털 CS에서 좀 앞당겨서 나온 것처럼 보이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RA 페이싱 260ms에서 뇌로큐알스 타키카디아가 인덕션이 됐었고 중간에 한번 AV 블락이 있은 이후에 뒤이어서 페이싱된 두 개의 비트 이후에 이제 타키카디아 인덕션 동영상을 보여주고 있었고 타키카디아의 얼리스트 에이트리 액티베이션은 CS 카테터 5678쯤에 생각되고 이 사이가 폴라리티 리버설이 있어서 이 사이에서 아마 얼리스트 에이트리 액티베이션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었습니다. 카디아 사이클링스는 314, AH 인터벌은 73ms, HV 인터벌 61, 스타일스 듀레이션 108ms, VA 인터벌은 183ms로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뇌로큐알스 타키카디아 2대 시그리드 ECG는 스마트워치에서 확인됐던 그 PA부가 관찰되지 않는 심전도랑 다르게 PA부가 좀 관찰되는 것처럼 보이는 심전도로 보이고 있었고, 이 스트라 스티뮬레이션을 100ms 더 앞서서 이제 줬을 때 V리셋은 관찰되지 않았어. 그 오버드라이브 패싱 300ms에서는 주면 스티뮬레이션 이후에 이제 A 인터벌, 스팀 2 A 인터벌이 조금씩 늘어나는 관찰되고 있고 A의 인터벌 316ms를 변함이 없어서 인터벌이 잘안 되는 소견을 생각했고 오버드라이브 패싱에 대한 반응은 VAV 레스폰스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질문 라스트 비피싱이 붙어있는 에이징 인덕션 된 거죠.
사실 엔트레인 잘안 됐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네, 맞습니다. VA 컨덕션이 좀잘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패싱 420ms를 타키카니아 인덕션 이전에 파이너스 리딩에서 했을 때 델타 AH는 24ms로 확인됐었습니다. 정리해보면 RP 패싱 중에는 VA 디소시에이션을 관찰해주고 VA 컨덕션이 근데 표어한 생각이 됐습니다. AH 점프는 관찰되지 않았고 메로 표현 스타키카니아가 아이스 프로테인을 입지원을 하면서 RP 패싱 260ms에서 입지원된대요. AV 컬러레이션 1대1로 되어졌었고 V 인터벌은 83ms로 꽤 길었고 V 익스타 시뮬레이션 줬을 때는 이제 V의 컨덕션이 잘안 되는 것처럼 보이면서 V 리셋이 되진 않았었고 RP 오버드라이브 패싱에서는 엔트레인이 잘안 되는 측면이 발표되고 있었습니다. 델타 AH는 사실 컷오프가 10 미만일 때 AT, 10, 40 이상일 때 AV NRT를 페이버하는 측면인데 또 애매한 측면으로 그래서 AT에 좀더 가능성을 높게 두고 라스 카테터로 매핑을 진행했었고 이때 엑스레이는 낮게 준게 없어가지고 라스로 이제 매핑을 하면서 3D 매핑을 하는 것을 보시면은 이 아래 보이는 이 부분이 IBC 부분이고 로그 아래 이 부분 이제 일부가 이제 매핑이 되어 지오메트리가 그려졌고 CS 일부분이 이제 지오메트리가 그려졌는데 LAU 뷰에서 CS 오스 부분에서 얼리스트 AT와 액티베이션이 관찰되고 있었어.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RF를 진행했습니다. 어블레이션 카테터로도 이 부처에서 CS5678보다 27ms 더 앞선 표면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 위치에서 어블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2초 만에 RF 시작하고 2초 만에 이렇게 사키카자가 터미네이션 되긴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다른 또 메로큐알 스타키카자가 확인됐습니다. 보시면은 사이너스 리듬에 있다가 CS34 쪽에서 빠르게 나오는 APC가 관찰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타키카디아 네이로 플러스 타키카디아가 관찰되고 있고 이전과는 다르게 VA 인터벌이 짧은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VA 컨덕션 프로퍼티가 좋은 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VA가 짧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해서 레저는 이제 VA를 이제 길게 레저했고 타키카디아 사이클링스는 378에 AH 인터벌 345 HB 인터벌 65, 트랜스 듀레이션 90일, 뷰 인터벌 352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타키카디아 중에 RV 페이싱 320ms에서는 터미네이션이 되는 영상 확인이 되고 있었고 마지막에 터미네이션 직전에 여기서 ATR 액티베이션이 좀더 앞당겨지면서 터미네이션 됐던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싱글 A 400에 220ms에서 S2로 주고는 사실 H 점프가 관찰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뒤따라 나오는 APC로 인해서 롱 AH 점프가 관찰되고 그 이후에 타키카디아가 인덕션이 되는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라이트 인퓨리 익스텐션을 이제 모빌레이션을 통해서 보는, 사실 CS50 쪽을 모빌레이션을 꽤 여러 번 이미 한 상태여서 시그널은 좀 별로 좋아 보이진 않긴 했었습니다. 라이트 인퓨리 익스텐션 부분에서도 오버레이션 하고 난 이후에도 싱글 스터디에서 또 APC에 동반돼서 H 점프와 함께 인덕션이 되는 소견이 관찰되고 있어서 CS 안쪽에서 레프트 인퓨리어 익스텐션을 매핑을 하려고 했고 그 부분에서 RF를 이제 진행했습니다. 매핑하고 나서 사실 매핑하는 중간에 이제 사이너스 리듬을 가지고 사이너스 리듬 상태에서 어블레이션을 진행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스터디에서는 이제 AH 점프는 관찰되긴 했지만 에코비트는 되지 않고 타키카디아 인덕션 되지 않아서 시술을 종료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인터미디트한 RGB가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3개월, 2달 후에 이제 외래에 왔을 때 외래에서 환자의 심전도를 찍었을 때 PV가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는 타키카디아 상태로 확인되고 있고 퍼트레이트는 120회 정도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바로 다음 날 입원해서 두 번째 비스터드를 계획을 했고
다이너스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RV 페이싱 500ms에서 인터미터트한 이렇게 뒤에 컨덕션이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와는 다르게 그 얼리스트 에이트라 액티베이션은 CS 디지털 1, 2, 3, 4 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RV 페이싱 500ms 끝나고 나서 이제 네로 클라스터 키가 되어 다시 인덕션이 되는 동선을 볼 수가 있었고 이트라 액티베이션 시퀀스는 이전과 비슷하게 됐습니다. 타키카디아 사이클링에서 560ms, H 인터벌 553, H 552, V 인터벌 534로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아데노신 11모양 투여했을 때 터미네이션이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고 HRA 오버드라이브 페이싱을 500ms로 했을 때 포스 페이싱 인터벌에서 타키카디아 사이클렉스를 뺀 값은 65ms였고 AHA 리스폰스로 생각이 되는 파인딩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스타스토미에서는 120까지 당겨서 좋았는데 그 이후에 팔로잉 엘트라 액티베이션으로 좀 딜레이가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RP 오버드라이브 페이싱은 521ms로 했을 때는 이전에 보던 거에서는 히스 일렉트로그램이 잘안 보였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히스 일렉트로그램이 잘 보여서 슈도 VAV로 생각되는 디자인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ATR 일렉트로그램, 이스타 스티뮬레이션은 35ms 앞서서 이제 줬을 때그 뒤따라서 나온 키카디아가 리셋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스타트업 포지션은 사실 중간에 바꿨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터디를 할 당시에 엑셀이가 당겨진 게 없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데카나브 카테터를 이제 CS 안쪽에다 붙이고, 듀오 데카를 이제 트라이커스프 애뉴럴스 따라서, 로그 RA부터 하이 RA까지 붙이고, 스프레터도 엔시스 카테터와, 디플렉터 쿼드릴 카테터, 쿼드리플러 카테터 하나를 이제 RV와 히스 위치에 고치는 것입니다. RV 페이싱을 중간에 이제 터미네이션에서 RV 페이싱을 하면서 이제 맵핑을 진행해서 얼리스트 ATR 액티베이션을 찾아서 3D 맵핑에서는 이제 CS 안쪽, CS 루프 쪽에서 ATR 액티베이션이 빠르게 확인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블레이션을 진행하고 나서 이후에도 이제 RV 페이싱 500ms에서 타키카디아가 다시 인덕션이 되는 최근 제대에 비춰서 트랜스탑 어프로치에서 레프트사이드에서 LA에서 매핑을 진행했고 레프트사이드에서 이 부분에서 이제 매핑했을 때 데카폴라 카테터에서 관찰되는 CS 5634보다 좀더 12ms 정도 더 빠른 ATR 리트리뷰션을 확인하고 그 부분에서 오블레이션 진행했습니다. 그때 진행한 A사이드 맵핑은 다음과 같고 CS에서 진행했던 보다 좀더 프록시마 쪽에서 얼리스트 ATR 액티베이션이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RV 페이싱 500ms로 이제 VAD 소견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싱글 A 스터디에서도 H 점프 없이 H 점프는 관찰됐지만 FOB 팀은 없는 수요를 준비했습니다. 다시 AV NFT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좀 리뷰를 해보고 ATP AV NFT에 대해서 공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슬로우 패스웨이의 위치나 패스트 패스웨이의 위치는 이제 잘 알려진 것처럼 유익한 것 같습니다. 라이트 임페리얼 익스텐션은 CS와 테라패스프의 인뷸런스 사이 위치하고 있고, 패스트 패스웨이는 텐더노트다를 뒤쪽으로 되고 있고, 레프트 인페리어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CS 루프에서 리스트 ATR 액티베이션을 보이고, 인페리어 라테랄 레프트 ATR 슬로우 패스웨이는 라이트 애니루스에서 4시 반에서 5시 사이에 ATR 액티베이션이 확인된다고 테스트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ATP AB나T를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테이블에 나와 있는 VA 인터벌 60ms만 열심히 외웠는데 사실 이 사람은 거의 VA가 겹쳐 있는 것처럼 보여서 티피컬인지 티피컬 AB NFT인지 좀 구분이 잘안 되는 듯한
파인딩이 볼수 있고, 그러니까 텍스트북에는 그런 V 인터벌을 이제 중요하게 보진 않았고, 티피컬과 에이티피컬 ABN ITRIB 이제 구분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얼리스테이 레트로그레이드 ATR 액티베이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입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 슬로우 패스트의 경우에는 패스트 패스웨이가 이제 인터 ATR 세트미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텐더 노트라우 투더라우의 이제 뒤에서 얼리스테이 ATR 액티베이션을 할수 있고, 패스트 슬로우나이즈의 슬로우 슬로우 같은 경우는 라이트 인프리 인스텐션이나 이제 레프트 인프리 인스텐션, 인프리 라터의 LA 사이드에서 액티베이션을 얼리스테이 ATR 액티베이션을 이제 볼 수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TR 액티베이션 가지고 티카인지 HP인지를 나눈 다음에 그 이후에 AH 인터벌이 기냐 혹은 이제 HA 인터벌이 기냐에 따라서 슬로우 슬로우와 패스트 슬로우를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슬로우 슬로우 ABNIT의 경우에서는 이제 패스트 패스웨이가 아니라 다른 이 슬로우 패스웨이들을 이제 두 개를 이용해서 이제 엔트리가 형성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로우 슬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슬로우 패스트 ABNIT와 이제 비슷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감별 포인트는 얼리스트 레트로그레이드 액티베이션이 CS 루프에서 관찰이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고 있고, 어블레이션 이후에 이제 재발 가능성이 굉장히 그냥 티피컬 ABNIT보다는 훨씬 높은, 83% 높기 때문에 어블레이션 타겟을 단순히 그냥 슬로우 패스웨이의 얼리스트 CS 루프나 이런 데만 이제 어블레이션 할게 아니라 안테리어 그레이드로 사용될 수 있는 라이트 인프리 익스텐션과 그 이외에 다른 슬로우 패스웨이도 같이 어블레이션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실려 있었습니다. 제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이 처음에 보여줬던 부분이 슬로우인데 나중에 에볼루션 슬로우 패스트로 바뀌었다는 거죠. 뭔가 아니죠. 마치 슬로우 패스트처럼 보이긴 했는데 결국엔 다 슬로우 슬로우였던 것 제일 처음 보내는 처음에는 에이티처럼 리뷰를 좀 하지 않았어요.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AT처럼 보이긴 했는데 아마 엔트리는 안 되면서 PI하고 컨트롤을 빠졌다는 게 그때 감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사실 이게 S가 잘안 보여서 이게 누가 봐도 이거 HG 할 수밖에 없는 처음에는 인덕션은 어떻게 됐어? 인덕션 RA 페이싱 중에 이번 주에 18 논문에 인덕션입니다. 로 패스트로 아니, 두 번째도 슬로우 슬로우라고 생각이 됐어요. 마치 슬로우 패스트처럼 보이기는 했는데 뭐지 그거 없나요? 요거 낙서기 이거 요거입니다 요거 하나 봐야 되나? 이것도 숫자가 없고 짱 이때도 아마 슬로우 하면 이것도 슬로우 랩사이드 슬로우 패스는 그쪽에 빠질 수 있죠. 그래서 이때도 CS 안에 들어가고 안테그레이드 슬로우도 어쨌든 M1까지 여기 보여줬지만 M1까지 올라가서 지지니까 인덕션 할때 정수는 나왔어요. 이거 엄청 P1부터 정수형이 성공하는데 인덕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M1까지도 올라가고 CS 안쪽도 지지니까 또 끝냈는데 바로 되게 더 느려진 120분 자리가 있는 중 그래서 내가 CS 오스에서 나온 액터피게이터 카드하고 AP 노드를 치는 경우도 있고 거기서 감별을 그렇게 슬로우 패스웨이로 ATP컬, 티피컬, 액터피게이터 카드하고 정춘하고 감별 등장할 때 처음에 AH가 없었던 거죠? 처음에 못 봤죠. 중요한데 AH가 먼저 BA이고 거의 BA가 거의 인덕션 찾기 힘든 정도로 너무 내려가서 뒤에 인덕션 너무 슬로우. 마지막 오블레이션 사이트가 어디예요? 마이트라인 몇 시방입니다. 빨리 트라이셉트를 해보세요. 6시 방입니다. 겨우 비행기를 완전히 만드니까 인덕션 아닌가? 비행기를 만들고
첫 번째 거 레벨 하고 VPC 한번 다시 보여줄 수 있어요? 여기 아까 슬로우 근데 마지막에 첫 시술에서 마지막에는 제가 RBP싱을 치지는 않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외래에 내원했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올라왔어요. 쓸 당시에 그 네로우가 새로 특화되어 오면 스타디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 그래서 그 프로퍼티를 명확히 알아야지. 지금 그 데이터가 빠져있잖아. 뭐알 수는 없지. 왜 그런 게 있었는지 없어. 미트로리드 그 거대한 3차 쪽이라 그러면 RBP싱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좀 서포팅하는 게 있어. 같이 나오면 다 좋은데. 이거 ATR냐? 처음 거는 ATR 쓸 수도 있어. 아, 제일 처음에. 맨 처음 그냥 거는 슬로우 ATR 그렇게 쓰겠지. 슬로우하지는 않거든요. 레스폰스 슬로우가 되게 느린데. 처음 거는 A가 그렇게 길진 않아. 브이페이싱 처음 거한 번은 못 했어. 맨 처음 했던 브이페이싱에서는 VAD 처음 브이핑하는데 카디아 페이스. 타키카디아 때 오버드라이브 페이싱에서 이렇게 이거 안 따라와. 야, 스탑, 네. 스탑. 여기 봐봐. 이것도 좀 이상한 게. 저 시퀀스가 바뀌어. 18번이 뒤로 빠지기 시작한다. 그지? 그, 맞습니다. 거기는 앞인데, 뒤로 살살 빠지기 시작한다. 그런 게 하나 더 있었어. 저보다 더 명확. 그래서 AT가 머리 뒤편에 있었던 게 아닐까, 혹시는. 어째 그런 AT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정확하게. 나중 거는 AB노드레인트 맞잖아? 나중 거는 변별장 맞은 거지. 나중 뭐, 두 개가 있었든지, 이렇게 있고, AG도 있고, 뭐야, 그런 케이스에 있었지. 오히려 첫 번째 프레젠트 할때 그냥 AT로 프레젠트 하는 게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 지금 보여준 네, 에비던스는 맞습니다. RBP도 지금 그래서 오히려 엔트레인도 안 되고 보니까 디소시에이션이다. 조금만 그러면 오히려 두 번째 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 게 나는 아직도 패스트 슬로우라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RBP싱 할때좀 수동으로 가는 것처럼 뭔가를 설명이 좀 돼야 될것 같은데. 좀 VAD라는 거에 스프를 가려면 그다음에 이거는 뭐야? 이게 두 번째 시술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이게 두 번째 거지. 어두 번째 두 번째 시술에서 이제 이것도 어블레저 설명이 나왔잖아. 전에 이렇게 한두 피트씩 되다가 안 되다가 되다가 안 되다가 CS 안에 씻으면서 절반은 자라본 거죠. 아직은 끝나지 않아요. 이게 F사이드 슬로우 패스웨이를 트랜셉트하고 잡는 건 처음 본 저도 텐션을 볼 CS 안쪽이 더 좋다고 생각했는데 도저히 안 잘려서 VAD가 도저히 안 되네. 테스트북에도 그렇게 트랜셉탈로 어프로치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실려 있습니다. 실상은 위험하니까 무조건 더 트랜셉. 몇 번이나 했을 수 있을지. 너무 많아서 사실 제가 합쳐서 거의 10시간 가까이 되겠네요. 5시간? 뭐 10시간 아니야? 거의 10시간. 10시간으로 20시간 거의 간식보다 5시간 아니지. 진짜 10시간 알아보고 추워드리 말이야. 너한테 오가려니 맞다. 그냥 20초 쓰면 끝내 시간이 몇 시간? 아, 네. 이번에 PCCU